이재명 대표를 수술한 집도의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뇌경정맥이 60% 정도 잘리고 핏덩이도 있어서 어려운 수술이라 부산대병원 측에서 서울대로 후송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어제 어떤 의사가 서민이면 과연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었겠느냐고 비판한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네요. 전두환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의 재산 중 1,282억 2천만 원을 환수했고 이 5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 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죠? 부산의사회가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 후송된 걸 가지고 지역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합니다. 일단 조선일보 이 기사가 한심한 게 부산대병원 측의 입장도 아니고 부산의사회의 일방적 비난을 보도한다는 거고요. 논리 자체는 흑백 논리로 상태가 위중했으면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헬기가 아니라 구급차로 가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이거는 무슨 뭐 아니면 도식의 본질주의적 논리죠.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의전서열이 높아서 그렇게 다치지는 않았어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헬기를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외지인이 부산에서 치료받지 않는 것이 지역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진짜 아전인수격 논리가 짜증나네요. 세종시 금빛노을교에서 차량 30여 대의 연쇄추돌이 벌어져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블랙아이스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블랙아이스가 있을 때에는 치사율이 1.5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모두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폭 행보를 보이던 김건희 여사가 요새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명품 수수 의혹 등 여러 이슈 때문일 텐데요. 혼자 다니니까 대통령 얼굴 표정이 더 밝아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으로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전 직원 2명 등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가 핵심 안보 기술을 유출한 것은 그야말로 산업 스파이 행위죠. 경복궁 낙서 지우는 데에 8일 걸렸고 234명 동원됐고 1억 들었답니다. 이 돈은 모두 피의자와 그들을 지시한 이상한 단체에서 다 지급하시기 바라고요. 세금 아까우니까요. 레이저 세척 기술까지 동원해 지우신 기술자 여러분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한 식당에 방이 있다고 해서 미리 75만 원을 결제하고 갔는데 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약자는 그럼 계약 위반이니 그냥 가겠다고 했으나 식당 측에서는 벌써 음식을 장만했다고 환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식당 측이 계약 위반을 했으므로 100% 과실이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스웨덴 라플란드 지방. 기온이 영하 43도까지 떨어지는 등 역대 최악의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스웨덴 말고도 러시아 역시 역대급 추위를 겪고 있고요. 북유럽은 아주 난리랍니다. 그리고 영국은 때 아닌 물난리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지구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